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뒤를 이어서 튜닝 방법, 그러니까 내가 조준했을 때내 몸에 맞게 총을 이제 튜닝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강의에 앞서서 뭐 좀 재밌는 얘기 같기도 한데, 제가 전전 시간에 그 표지 사진으로 올렸던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좀 이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예비군에 저격수 부대를 양성한다 해서 그때 이제 그 M16 그 소총에다가 이제 조준경을 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격수를 양성한다고 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대본 지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보면 조준경은 반대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었는 지가 밖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준하는 사람들은 조준이 안 되니까 자세가 보면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걸 보고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총기 관련 아니면 그 군사 관련 이런 그 인터넷에 이제 그거를 사진을 올리고서 이제 우리나라 총기 문화의 현실을 해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총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군에서까지도 이렇게 그 총기에 대한 그런 그 문화가 이렇게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이 엽총 연습을 우리가 평소에 총을 많이 쏴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사격장도 없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그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 일본만 해도 엽총 이렇게 다 소지를 하게 해주거든요. 심지어 10년 동안 무사고로 총을 쏘면 라이플도 소지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격 연습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가지고 연습을 하냐면, 이제 요런 이제 목총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모형, 이제 목총이죠. 그냥 이게 뭐 파이프 하나 무거운 거 올려서 그냥 이렇게 개머리판 이제 뭐 버리는 거 하나 주워서 제가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견착 연습을 한다고. 견착해서 내가 이제 딱 붙이는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견착 연습을 또 잘못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들게 되세요. 뭐냐면, 내가 견착을 하면서 자꾸 총열을 보게 되거든요. 자꾸 이 볼을 붙이면서 총열을 본다고. 총열을 딱 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 견착 연습할 때, 이 총열을 안 보고서 이제 견착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우리가 그 이동사격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동사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한 손으로 쏘는 거와 권총을, 한 손으로 쏘는 거와, 그리고 이등변 자세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권총을 잡고 쐈을 때, 그 당시 그 TV에서도 이제 그 교관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손으로 쏘는 게 오히려 더잘 맞거든요. 왜냐면 내가 눈에서 이 총구가 멀어질수록 저쪽 타켓에서는 편차가 줄어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이나 아니면 총대들이 들어갈 때두 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쏘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윤발처럼 그냥 이렇게 따따따따 쏘면 되지 왜 이렇게 싹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총을 이렇게 들었을 때, 딱, 요 이등변 자세로 총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요 자세가 뭐냐면은, 이내 눈과 총이 일치되어 있는 자세거든요. 그럼 요 상태에서는, 자, 내가 앞에 타켓이 나타나죠? 그러면 조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타켓만 보고 쏘면 돼요. 왜? 내 눈과 총열은 이미 일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 딱 들어가면 총열 안 봐요. 그냥 물체만, 튀어나오는 물체만 보고 때린다. 그냥 이렇게. 딱. 딱 그냥 쏘거든요. 이게 바로 엽총 조준법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1, 눈, 2, 총, 3, 타켓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제 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교육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교육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자, 1, 눈, 2, 총, 3, 타켓이에요. 그냥 제가 이거를 편하게 그냥 1로 해놓을게요. 1. 전부 다. 2.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1, 눈, 1, 총, 1, 타켓. 자,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어야 되는데 사교육에서는 제로가 돼요. 자, 근데 가로 열고 1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은 3이 돼요. 3.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엽총 주준에서는 눈과 총을 하나로 봐야 돼요. 요걸 1, 그냥 요걸 1로 봐야 돼. 그 다음에 타켓. 그러니까 1 플러스 1, 요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타켓 됐을 때 제대로 3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되면은,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면 이건 제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이 눈과 총을 일치시키는 거. 요거에 대한 세팅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잘 들으시면, 아, 내가 내 총을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아주 그냥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저는 그냥, 김포수의 이동사격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의 요점은 총과 눈이 하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권총을 이렇게 조준하는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비슷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블루썬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파괴적인 기술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투기나 아니면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이 그 기관총을 이제 쏠 때 보면은 그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헬멧에 이게 조준기가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그냥 이렇게 사켓만 보고 방아쇠만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글로 탄이 가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기관총도 밑에도 이렇게 뭐 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마치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총기를 내 눈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 엽사분들이나 이제 사격선수들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한 번 이거 다뤘던 문제인데, 이제 일단은 나와 내 총이 이게 일치가 됐는지, 눈과 총이 일치가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내가 눈을 감고서 견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견착하듯이 내가 눈을 감고 견착하고, 눈을 감고 견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을 떠요.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내 눈이 어디로 왔는지 이게 표시가 딱 되거든요. 눈 감고 딱 견착하고 눈 떴을 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자, 내 눈이 어디로 오냐에 따라서 이 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이 총 튜닝하는 그 사진 그를 몇 가지 제가 지금 이 좀 배경으로 이렇게 좀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좀 보시면은 뭐 총의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쭉 지금 이제 사진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구가 있어요. 총구가. 자, 총구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개머리판이 있겠죠. 네? 개머리판이 이렇게. 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 눈이 오는 위치. 내 눈이 여기에 딱 와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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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이 딱 와 있으면 좋은데,
눈이 조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높이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눈이 오는 위치에 따라서 타점이 바뀌어요. 내 눈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탄이 우탄이 나겠죠. 자 좌측으로 가면 좌탄이 날 거고, 자 눈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탄이 나겠죠.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 개머리판 샘플을 가져왔는데. 요 개머리판 이제 요게 이제 노말 개머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개머리를 지금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놨는데요. 이 개머리가 완전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게 같은 총이에요. 같은 총 개머리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출고 상태 개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시합할 때 그 경기용으로 제가 세팅한 개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머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개머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딱 보면은 자, 요 각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약간 꺾여져 있거든요. 우측으로. 그죠? 약간 꺾여져 있죠. 보통 대체적으로 한 5도에서 6도 정도 틀어져요. 왜냐면 이제 이 어깨에 견착하는 지점과 이 볼을 대는 부분이 이게 옆으로 조금 벌어지기 때문에 오른손 제비는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지죠. 자, 근데 제거 이제 경기용 총으로 한번 보면 저 경기용 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틀어진 각도가 좀 심하죠. 조금 더 틀어졌죠. 자, 이건 뭐냐면 내 얼굴이나 어깨 체형이 조금 더 꺾었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요걸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눈과 그 총구의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좀 많이 틀어지죠. 이렇게 좀 틀어진 각도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게 일자로 생각하는데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어요. 이제 높이를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개머리의 길이, 요것도 중요해요. 길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총을 잡았을 때 이렇게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요 정도 길이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쥐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해보면 요 길이,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맞고. 이 개머리의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요 각도 중요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견착을 하고 했을 때 내 총과 눈이 이게 그냥 눈을 감든 그냥 어떤 상황에서 견착하든 항상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린 요 개머리는 제가 지금 경기용으로 제가 스키트 시합 나갈 때 쓰는 개머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실제 그 스키트를 쓸 때 보면 총열을 보질 않아요. 총열을 보면 타임이 엄청 늦어지거나 아니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총열을 안 보고 그냥 물체 타켓만 딱 보고 그냥 딱 쐈을 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 방정식 사격 김포수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1 플러스, 자, 눈, 1 플러스, 총, 자, 1 플러스, 타켓. 이렇게 되면, 제로, 안 맞아요. 이동사격은 반드시 눈과 총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그, 세팅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이제, 나무, 쌍대총은 이게 튜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자동엽총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자동엽총은 이 총 목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기관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와샤가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총을 살 때 대부분 다 주는데 대부분 다 신경도 안 쓰고 버려요.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와셔도 이렇게 개머리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개머리 각을 내 눈에 내가 눈 감고 붙였을 때 일치시키는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하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절대 이 총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총 때문에 안 맞아요. 이동사격은 무슨 얘기냐? 내가 타켓을 쏠 때, 자 타켓을 딱 쏘는 순간에 총열하고 타켓하고 눈과 전부 하나를 일치시키죠? 그럼 절대 총 맞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눈과 총이 일치된 상태에서는 총을 보지 말고 타켓을 보고 쏘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플러스 1 요걸 하나로 보고 플러스 타켓 했을 때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사격은 조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눈으로 쏘는 거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내가 타켓을 정확히 보고 쐈을 때 그 타켓이 맞는 게 바로 이동사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계속 눈으로 쏘는 사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리드 사격한다, 스윙 사격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드 사격과 그 스윙 사격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이 강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전부 지금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윙하고 리드하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부 다 눈으로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과 총이 일치되는 세팅. 그리고 눈과 총이 일치되는 상태에서는 타켓만 보고 쏘면 된다라는 거. 그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핵심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